지금도 한국은 중국의 문화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마치 한국 고유의 문화인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그러니 다들 도둑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교수님은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셔야죠.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대강당 얼굴이 빨개 진동양인 학생 한 명이 격앙타 목소리로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루이스라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대학교에 다니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데에는 부모님의 고생이 크셨습니다. 미국엔 이혼을 한 가정이 대부분이라 저희 집처럼 친부모님 밑에서 형제자매가 오랫동안 살고 있는 집은 극히 드물어요. 대개는 새아빠나 새엄마와 살다가 18살 정도쯤에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요. 잘 살든 못 살든 자유분방한 이곳 문화 특성상 부모님이랑 오래 살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의 경우는 정말이지 운이 좋게도 한국에서 3년 동안 주재원으로 일하신 아버지 덕분에 한국식 양육 방식대로 클 수 있었고 23살인 지금도 가족과 함께 사는 영광을 누린다.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캥거루족이라고 놀리기도 했는데요. 아버지는 그건 잘못된 사고방식이니 신경 쓰지 마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보시기엔 한국이 엄청 가난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데는 한국식 양육 방식이 효과가 좋았던 것이라고 했어요. 한국의 아이들은 부모와 선생님에 대한 예의를 잘 지켰고 어른들의 말씀을 잘 따랐다고 그리고 부모도 인고의 시간을 견디며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다 보니 자녀들이 바르게 클 수 있었고 그것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힘이라고 믿고 계셔요. 캥거루족은 자신의 노력 없이 그저 부모에게 얹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자식이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금의 상황을 거라 부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하셨어요. 학업에 관심 없는 보통의 아이들과 달리 저는 학문을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아쉽게도 성적이 엄청 좋았다면 스탠포드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미국의 대학 등록금이 워낙 비싸고 지금 저의 인생의 학업에 집중하는 것이 좋으니 독립해 사는 비용을 학업에 매진하자 하셨습니다.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부모님 덕에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자유로움과 학업에 대한 몰입이 공존하는 데에 학생활이 너무나 만족스러웠는데요.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약간 이상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우리 학교의 동양인 학생 비율이 10%에 채 되지 않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치닫으면서 중국 학생들의 반미 시위가 캠퍼스에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한두 번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반미 감정은 더해졌고 교내에서도 동양인과 아닌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파가 갈라졌어요. 중국 유학생들은 미국 정책이 새로 나오거나 미 중무역 관세 같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유독 예민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교내에서 열린 동아시아 국제 문화 포럼이라는 좋은 기회가 생겨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주제는 동아시아 문화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미국 근대 역사를 전공하는 제 친구 크리스가 대학생이라면 세계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본적 소양은 있어야 한다며 같이 듣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강연은 미국 현대사회 문화학회 주최로 열리는 거였고 본래는 교수들과 관계의 자들이 전문가적 입장을 견지하며 논의를 하는 자리지만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하여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초 교수진 및 학회 운영진의 자리였다 보니 이 개최 장소가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 실이 그런데 포럼 청취를 희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장소를 대강당으로 바꾸고 포럼이 끝난 후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도 만들어졌어요. 역시 교육열이 대단한 학교구나 싶어 속으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 다보통 이 학교라면 그런 포럼이 있는 줄도 모를 뿐더러 잘 참여하진 않을 거거든요. 포럼에서는 동아시아 문화,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차이점과 현재 한류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메인 발표자 이신 아시아 역사 교수님인데 이비드 교수님은 문화는 역사와 떼어놓고 말할 수 없고 역사가 과거의 사실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반영이기도 하다면서 한류가 일시적인 문화가 아닌 10년인 멈 도로 기어지고 있으니 동아시아 문화에서 이 주제를 빼놓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포럼을 통해 세 나라 문화 차이를 정확히 알게 되었고 한국인의 다양한 정서와 경험이 녹아난 영화나 드라마가 세계 곳곳에 퍼지고 있고 교수님은 머지않은 미래에 가장 작은 한국이 동아시아의 문화를 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담당 교수의 발표 내내 강의실은 술렁거리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앞자리에 앉게 있었던 저는 뒤를 흘그칠 끝보며 웅성거리는 이들을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뭔가 예민한 문제인 건지 동양인 학생들이 얼굴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거리를 두었던 중국인 친구들 무리였어요. 굳이 여기까지 와서 반미 시위하려는 건가 싶은 이구심이 들었습니다. 포럼의 정식 일정이 끝나고 학생들의 포럼 청취 소감이나 질문을 받는 시간이 되었을 때 학생들의 앞다 애니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계속 격강어 있었던 듯한 중국인 학생이 마이크를 뺏어잡더니 자신은 중국인 최아인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포럼 발표 내내 교수님의 견지 매우 불편했고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마치 중국이 한국보다 못하다는 시계 발언을 했다며 자신이 몇 가지를 알려주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이 어떻든 간에 학생이 교수에게 한수 가르쳐준다는 태도가 매우 불쓰작이 없었습니다. 중국 학생은 2017년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이 당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 서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고 공식적인 발언을 했고 한국은 이에 대해 그 어떤 반박도 해명도 하지 않고 받아들인 사실이 있다면서 한국의 문화는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이미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은 중국의 문화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마치 한국 고유 문화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한국이 주장하는 한복과 김치이며 그 외에도 많다며 중국에서는 한국을 도덕국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발 언수위가 너무 심하지 않나요? 대강당에는 분명한 국학생들도 있었을 텐데 저런 직설적인 말을 할 수 있는지도 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말을 계속 이어가면서 과거 역사를 보면 중국은 한족, 조선족, 흉노족 등 여러 민족이 살았고 한국은 그 중조선족의 일부요 조선족의 문화인 김치와 한복은 당연히 중국의 일부인데 중국에서 그걸 주장하면 한국인들은 엄청나게 크게 반응한다면 정작 대국인 중국에서는 사소한 것이 소국인 한국에서 과민 반응을 하고 그들이 자꾸 도둑질하려는 것은 잊었는지 어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중국 유학생으로의 무리들은 박수를 쳤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시위를 많이 해봐서 그런지 목소리가 아주 쩌렁쩌렁했어요. 태도는 매우 불량했던 내용이 진짜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포럼을 주최했던 데이비드 교수는 대강의 실이 잠잠해질 때까지 잠시 침묵을 지켰다 입을 뗐습니다. 중국인 학생이라 했는가? 자네는 전공이 무엇인? 가후여 역사학 전공이라고 한다면 나는 스탠포드 대학의 수준을 의심해야 할 정도라네. 우선 정말 중국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겐 내 얼마나 체계적으로 저예속화를 시도하고 있는지 말일세 학생이 처음 말한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는 발언은 중국이 목표하고자 하는 문화 공정인 것 정도는 알고 있겠지 동북 공정에 대해선 더 말을 안 하겠네 그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국인 중국에게는 사소한데 소국인 한국은 예민하다는 발언은 이렇게 해석된다는 중국인들의 평균적인 교육 수준이 낮다고 말이지 문화의 힘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대국 소국하는 표현은 이유 없이 비아냥거릴 때 쓰는 표현이지 않나. 이 포럼의 취지 자체는 학회와 교수들의 연구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였던 만큼 동아시아 학과 교수로서 진실되게 연구한 자료를 근거로 말한 것이고 학생의 허언을 교수인 내가 이리 답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내 다만 정말 역사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은 학생이라면 포럼이 끝난 후 내 연구실로 오게나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를 직접 보여주겠네. 아 참 정말 꼭 내게 온다면 우리 둘이 대화가 되어야 하니 청나라 건왕제가 국력을 기울여 편찬한 중국 사료의 보고인 사고전서를 꼭 공부하고 오게나 거기엔 한국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 대려 중국이 역사 상한국의 일부였다는 사료가 차고 넘친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나는 자네가 내 연구실로 오지 않을 거란 걸 알지 안타깝게도 중국 학생들이 그리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다고 말했지 않는가. 중국인들의 평균적인 교육 수준은 낮다고 님의 날카로운 반격에 중국인 유학생 무리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처해 악에 대립할 것 같았던 질문이 시간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데이비드 교수님 역시 기분이 좋지 않은 듯 굳은 표정을 하고 나가셨어요. 이 사건은 학교 전체의 이슈가 되었고 교내 학생 신문에도 크게 실렸어요. 게시판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쓴 듯한 한국만 편애하는 교수님에 대한 글이 계속 올라왔고 밤이 너처럼 본 친구들은 이 사건이 흥미있고 정말 중국 학생이 한 말이 맞는지가 궁금하다는 댓글이 많았어요. 교내에서 현수막이나 포스터 등으로 반미시 위를 하던 중국 유학생들은 데이비드 교수는 중국을 하대한 발언을 공개 사과해라는 걸로 바뀌더라고요. 평소에 학생들과의 친분은 없지만 자기 연구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는 데이비드 교수님이셨다.
학생들은 당연히 교수님을 신뢰하고 있었죠. 하지만 도대체 중국에서 어찌길래 나름 엘리트들만 온다는 미국 대학의 중국 유학생들이 왜곡된 사실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캠퍼스가 자꾸 시끄러워지는 학교 측에서 동원과 조치를 해야 할 정도까지 되었고, 급기야 데이비드 교수님께서는 이건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중국 유학생들이 득달같이 올 것 같았는데 아무도 오지 않더라고요. 강의실에서 데이비드 교수님은 토론회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질문이든 상황이든 모든 것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하시며, 어떻게 시작을 해볼까 하시더니 제일 앞에 앉아있는 저를 가리키며 혹시 저보고 중국을 가본 적이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오래전 아버지가 한국 주재원으로 계실 때 가족여행 겸 중국의 유명 관광지를 다녀온 적이 있었고 만리장성을 보고 정말 중국인들의 위상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교수는 오만리장성 조지 그런데 거기에도 놀라진 실이 숨겨져 있다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교수님은 중국의 고서를 언급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요. 어쨌든 그 고서에는 만리장성의 아홉 관문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이 있는 방향인 동쪽에 마지막 관문의 이름이 거용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진시황이 축조할 당시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북경부근의 거용이었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면서 말씀을 이어나가셨는데, 그런데 현재 지도상에는 만리장성의 동쪽 끝은 사회관으로 되어 있고 그건 명나라 때 축성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까지 만들어졌던 거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만든 사회지도에는 만리장성이고 무줄처럼 늘어나 압록강도 모자라 청천강까지 연결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청천강을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라고 하더군요. 지금 위치로 말하면 북한 서해 쪽에 있는 강인데 지문덕 장군의 살수 대첩이 있었던 곳이고 한국 전쟁 당시 주요 전투지 중 하나일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인데 지금 중국이 만든 지도가 북한이 있는 청천강 아지 리장성이 있는 것처럼 표기를 해놓았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아니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가보기도 하고 위성으로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내용을 대놓고 그런 거짓 지도로 만든다고요. 그것도 정부에서 진짜냐고 묻는 학생들의 말에 데이비드 교수는 웃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 중국의 모습을 중국이 중국하네라고 표현한다면 이미 그들은 중국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에만 성이 되어 있을 정도이고 만리장성의 길이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역사 전공 인크리스도 오그 얘기를 듣고 중국이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중국이 자국 최고의 유물로 칭하는 만리장성은 서방 쪽으로는 더 늘려쌓은 기록이 많지만 동쪽으로는 성을 늘려쌓았다는 기록이 무화되어 중국의 지난 시대의 만리장성 끝은 북경을 경계로 서쪽은 중국 땅, 동쪽은 고조선, 즉 한국 땅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중국 북경 일대가 한나라 시대에는 한국 고조선의 영토였다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나요? 물론 정복전쟁을 하면 서땅이 이쪽 나라였다, 저쪽 나라였다 할 수 있죠. 중국 학생 말처럼 한국은 중국 것이었다 말하면 중국 역시 한국의 것이었다고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닌 거잖아요. 데이비드 교수님은 이 자리를 만든 것은 포럼이 있었던 날에 대한 오해만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중국은 역사 왜곡도 심각하지만 문화 공정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라며 세계의 중심이 될 우리 대학교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야 할 책임을 느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 2022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때도 한복을 입은 여성을 일부러 등장시켜 전 세계에 중계되는 방송에 마치 한복이 중국의 것처럼 인식시켰다고 했습니다. 외국인은 한복한 푸기모노를 잘 구별할 줄 모르기도 하고 올림픽 개최식 같은 전 세계의 이목을 받는 곳에 문화 공정을 하기 위해 한복을 심어 놓았다고 하셨죠. 더욱 요즘 심각한 것은 중국이 국가와 민간을 가리지 않고 중국의 인구와 자본력을 무기삼아 중국 내 해외 기업들을 압박한다는 사실이에요. 소위 사이버 홍위병이라니 무리들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외국 기업들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2020년부터 시작한 이 무리들은 중국 내 유명 미국 기업이나 미국 방송인들에게 소위 차이나 머니를 쏟아부으며 한국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지우게 하거나 중국 문화로 인정하게 하는 협박을 했고 중국의 전도가 높은 기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런 중국인들의 갑작스럽고 전방위적인 활동이 중국 공산당의 은밀한 지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곧 밝혀지기도 했어요.
불행 중다행인 것은 중국이 거대한 자금을 들여 문화 공정을 하는 것에 반해 한국의 문화의 힘이 원체 강하다 보니 한류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사람들은 한국의 옷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강당에서 중국인 학생의 발언은 자신을 마치 적폐 세력처럼 모함하여 한 것 같아 모멸감을 느꼈지 만교수 된 입장으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생각에 그 중국인 학생들 무리를 조용히 불러 이러한 사실을 알려며 조용히 타일렀다 합니다. 중국 학생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굳이 말하진 않겠다면서 확실한 것은 조용히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일이 오늘 이 토론의 자리까지 열게끔 계속적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정작 그들을 위해 만든 자리인데 중국인 학생은 한 명도 오지 않았다면서 말입니다. 저는 이비드 교수님의 해박한 지식과 핵심을 관통하는 통찰력에 감탄을 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파워풀한 듣는 내내 흥미로웠습니다. 코로나 개최 전까지 만하더라도 싱숭생숭했던 강의장의 분위기는 온데간데없고 진실을 가르치려는 교수님의 폭발적인 열정과 깊은 눈빛이 가득 찼습니다. 그날 이후 교내에서 데이비드 교수님에 대해 시위하는 포스터는 저를 포함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떼기 시작했고 중국 친구들이 몰래 또 붙여도 보이는 족족 없애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그들도 지쳤는지 더 이상 나쁜 내용의 포스터는 안 붙이더라고요. 친구 크리스는 데이비드 교수님의 열정에 크게 감동해서 부전공으로 동아시아 학과를 선택하고 싶다는 말까지 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신비하고 이상하게 끌린다면 저의 스탠포드 강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비단 한국과 중국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잘못되고 왜곡된 것들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 우리 대학생들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고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일 거라 믿어요. 중국에서 튜브가 아직도 금지되고 있다는 소식은 정말 안타까워요. 모든 것이 바로 되길 기도해봅니다. 감동 돋보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